88 서울올림픽 남자 탁구의 금메달리스트로 가장 유력한 선수는 중국의 장지아다. 서브 넘니다.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웃! 18대 14가 됩니다. 열광의 조관이고 이거 서울대학교 실내 체육관 탁구 경기장. 네,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우리 남자 탁구. 심지어 노메달 종목이라고 거둬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제 36년 만에 일본을 이기면서 이변을 일으키더니 오늘 드디어 세계 최강 중공과 마지막 두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안정입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살짝 카트볼로 드라이브를 브라킹합니다만 아웃 됩니다. 15대 18. 네. 카트 드라이브 브라킹 좋았습니다. 자, 살려냈습니다만 찔러넣는 고이즌. 동국같이, 총알같이 찔러넣는 고이즌. 수비를 끈질기게 할 것을 택할 것인데요. 카트볼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아웃 됩니다. 우리의 안재영 19대 16에 더군다나 거꾸를 가져옵니다. 네. 이곳 팬들 목이 쉬었습니다. 자, 찔러 놓습니다. 아! 슬로우 마이티! 20대 16입니다. 20대 16. 네. 태국 이래, 건국 이래, 세계 탁구 사상 처음으로 금자 탑을 이루는 역사적인 날이 됐는지요. 마지막 네. 한 포인트를 남겨놨죠? 서비스 놓습니다. 드라이브 맞드라이브 홈런! 드디어 세계는 제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장안, 네. 우리의 장안 안재영 선수에게 사상 처음 주공을 격파한 태국, 우리의 안재영 선수에게 온 국민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못할 일이 없습니다.